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한국에서는 원화가, 독일에서는 유로가 통용되죠. 독일에 처음 와서 돈의 종류가 한국과 다른 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돈을 알아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독일에서 숫자를 읽는 방법이 우리와 달라서 어려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독일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려운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유로는 지폐로 200유로, 100유로, 50유로, 20유로, 10유로, 5유로가 있는데 저는 녹색인 100유로짜리가 제일 예뻐 보여요. 500유로는 사고가 많아서 지금은 통용되지 않고 있어요. 동전은 2유로와 1유로, 그리고 50센트, 20센트, 10센트, 5센트, 2센트, 1센트가 있어요. 이 숫자를 읽어보세요. 3이라고 읽죠? 이것은 23, 이것은 423이라고 읽죠. 독일어로 읽을 때 3은 드라이, 20은 즈반칙. 그런데 23은 3 그리고 20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드라이원 즈반칙이 돼요. 423은 403 그리고 20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피어운데아트 드라이원 즈반칙이라고 읽어요. 왜 10단위에서만은 왼쪽부터 읽지 않고 오른쪽부터 읽을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에 그 이유를 남겨주시겠어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유로에는 1유로보다 작은 센트가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독일어로 읽는 게 까다로워요. 3.8은 왼쪽부터 3, 드라이, 점, 퐁트, 8, 아크트. 드라이, 퐁트, 아크트라고 읽어서 순서대로 읽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23.89 이 숫자를 보면 독일에서는 10단위에서 반대로 읽기 때문에 드라이원 츠반츠 너는 악측이 돼요. 큰 금액일 경우에 345,678 그러면 드라이원 라트 폰 분피아직 1,678이 돼요. 이러니 여러 가지를 산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요. 빼기는 더 어렵고요. 50 빼기 20이면 쉽지만 93 빼기 47이면 머리에서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0보다 작은 수에서 점을 찍지만 독일에서는 점 대신에 쉼표를 찍어요. 우리가 천 단위에서 찍는 쉼표를 독일에서는 점으로 찍어요. 독일에서 송금할 때 금액이 25.45유로라고 하면 25,45라고 표기해야 해요. 6,000이라고 표기하면 6,000유로가 아니라 6유로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독일에서 돈을 지불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장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손님에게 지불할 금액을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식당에서 직원이 테이블에 와서 계산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금액을 읽으면 되고요. 영수증이 없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다시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면 천천히 말해줘요. 독일에서 돈을 지불할 때 동전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폐만 계속 사용하다가 여행 마지막에 동전을 엄청 모으게 되는 거를 봤어요. 독일에서 동전 지불에 겁먹지 마세요.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갖고 있는 동전을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면 직원이 알아서 맞는 동전을 골라요. 독일식으로 숫자 읽는 방법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